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그럼에도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좀 힌트 좀 주시죠.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를 성장주로 매매하자니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매하자니 단기적인 반등폭이 좀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이 뭐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너무 자금이 한쪽으로 몰려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상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많은 업종들과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2022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쪽이 어딘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대외 변수가 너무 많고 이슈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업종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바로 이 OLED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 OLED가 예전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일부 제품에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용처가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OLED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OLED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상태고, 특히 뭐 삼성에서 판매가 잘 나오고 있다는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도 이 OLED가 채택되고 있는 상태고, 뭐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OLED에 대한 채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외 변수가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뭐 이럴 때일수록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2022년도 실적 개선이나 뭐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신다면 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믿고 뭐 업황을 좀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OLED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OLED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려는 기업은 동아 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특히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OLED 장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7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해 1월 달에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물품 수출액 중에서 디스플레이의 수출액이 10%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OLED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OLED의 불량 유무를 체크하는 테스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또 10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일텍이라는 OLED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텍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 중에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메타버스가 시장이 부각되면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선익시스템이 전 세계 최초로 이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뭐 VR, AR에서 이제 XR이라 그래가지고 확장현실 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 OLED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마이크로 OLED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선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 이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은 첫 번째로 OLED 시장이 확대, OLED 업종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인 허닉시스템이 시장에서 메타버스와 엮여서 부각될 때 이 두 가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LCD 공정을 OLED로 전환을 한다든지 OLED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만 시장에서 이 OLED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대형 기업들도 OLED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좋은 업종과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일텍이라는 기업 거래량이 적어서 뭐 당장 공격적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아일텍 추이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해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